박동숙 같은 경우 네.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뭐가 확인된 게 있어요? 그 암세포를 예를 들면 대동숙 고농도 추출물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사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항암제에 넣었을 때보다 예를 들면 1000배라고 하는 그런 가공의 수치가 나올 수 있기는 한데 더 쉽게 말하면은 암세포가 죽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개똥쑥보다 펄펄 끓는 물이 암세포를 죽이는 확률은 만 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펄펄 끓는 물을 사람이 암세포에다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항암제 같은 경우도 암세포 죽이는 항암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암세포는 정상세포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 항암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초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과대해가지고 암세포 여기다 집어넣으면 죽는다 그러면 안 죽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암센터에 또 계시는 우리 명승권 전문가님. 네, 뭐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작하자마자 벌써 결론을. 아니 그러면 이거 한 시간 풀었는데 한 2분이면 끝나겠네요. 경험과 사례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과관계가 확실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의대 교수가 하루에 뭐 6,000mg씩 비타민C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근거를 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신의 장모님이 22년 전에 뇌졸중에 걸렸었는데 그 뒤로 하루에 9,000mg씩 비타민C 먹고 나니까 그 뒤로 재발 없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건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뇌졸중 환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작용 없이 완전히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중간에 어떤 약을 먹거나 뭐 약초를 먹거나 뭐를 먹었을 때 그걸 먹었으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나은 거 아니냐? 그건 아까 우리 최창호 박사가 얘기했듯이 일반화의 오류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거 먹고 나왔다 이런 거는요 임상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효능이나 안전성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뭐 약초든지 어떤 민간요법들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특한 사례고 아까 방금 전에 뭐 개똥수 추출물 갖고서 항암효과가 1200배 이렇게 있죠. 그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아니에요. 바로 실험실 조건화 아니면 동물실험 쥐를 갖고 어떤 그 일정한 조건 속에서 어떤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약효로 인정받는 것들은 5년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동안 많게는 1조 정도 투자해갖고 충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효능이랑 안전성 입증해서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지금 무슨 약초 먹고 암이 나왔다 이런 건 그냥 허위거나 과장이거나 우연일 가능성이 많다. 개똥뚝 가지고 임상실험 하면 되잖아. 왜 안 그렇죠. 이제 그게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개똥뚝을 그냥 막 먹지 말고요. 일단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믿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때 내가 절박할 때잖아요. 동료하고 어떻게 술 한잔 먹게 됐는데 같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 같이 인사시켜줘 와서 먹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개똥쑥, 어성처, 사자발쑥 뭐 여러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끓여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갖다 준대요. 근데 뭐 거기서 내가 아 그 필요 없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날 약수를 가져왔어요. 막던 아무도 안 먹죠. 그 아내에게 이렇게 아 얘기 안 먹어요. 저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좀 머리가 빠졌잖아요. 이것도 머리 나게 해준대. 그 사람이 실제로 그저 압구정동에다 뭘 차렸더라고요. 이렇게 그 무슨 가보니까 화장품도 있고 이렇게 뭐 마사지 하는 실도 있고 있어요. 한 달 끊었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갔더니 매일 이거 뭐 빗으로 뭐 마사지 해주고 하면서 난다라고요. 머리가 쥐뿔이 나요.